구독 눌러줄 거지? 맨돌이는 정말 우리 반 최고의 악당이다. 하루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날이 없다. 공포의 병문안. 우리 학교 끝나고 오랜만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 어제도 먹었거든. 근가? 냠냠아, 딸기 우유 먹을래? 난 딸기 우유는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이야. 정말 고마워. 왜? 딸기 우유가 왜? 딸기 우유가 왜 이렇게 매워? 아, 고춧가루를 넣었잖아. 고춧가루. 왕벤둥덩 메롱 야! 벤둥은 정말 너무해. 어떻게 저렇게 매일 장난을 치지? 들어가자. 저런 유치한 애 때문에 괜히 열받지 말고. 그래. 엉심아, 저거 네 꽃미남 대백 거 아니야? 뭐지? 이 불길한 기운은. 누가 여기에 낙서를? 이건 분명 왕벤도레지! 야, 너 거기 왔어! 야, 너 내려와! 야! 벤도레는 정말 악당이야. 맞아. 오늘은 왕벤돌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나. 그러게, 어젠 너랑 냠냠이었으니까 오늘은 나 아니야. 어젠 진짜 그랬다니까. 정말 벤돌이 아직 안 왔나 봐. 또 어디 숨어서 장난칠지도 모르지. 맞아. 얘들아, 벤돌이 오늘 결석이래. 또? 리얼리? 왜 결석한 거래? 어디 이사 가나? 에이, 보나마나 노느라 깜빡하고 학교 안 온 거겠지. 둘 다 아니야. 뺀돌이는 아파서 안 온 거래. 뭐? 그래, 엄청난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아침에 뺀돌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하셨대. 정말? 뺀돌이가 아프다. 뺀돌아. 참, 순진하기는. 뺀돌이가 아플 리가 없잖아. 믿지 마. 뺀돌이가 결석? 신난다. 그럼 이제 아무런 내 머리 안 잡아당기겠지. 뺀돌이가 없으니까 깜짝 놀랄 일도 없겠구나. 오늘은 나의 안경 괴물로 부르는 애가 없겠군. 뺀돌이가 결석하니까 모두 좋아하고 있어. 당연하지. 뺀돌이가 없으니까 교실이 평화 그 자체인데. 오늘은 꽃미남 대백과 사전도 마음 놓고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였어? 야! 수업 끝났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저기 우리. 왜? 뭐 딴 거 먹을까? 그게 뺀돌이 병문안에 가면 어떨까 했는데. 병문안? 야, 우리가 왜? 나 병문안 좋아하는데. 뭔 소리야, 벌써 잊었어? 왕뺀돌이 우리에게 한 짓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아프다는데 우리가 집을 아니까 가정통신문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 가자. 정 가고 싶으면 니들끼리 가든지. 병문안 갔다가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다. 알았어. 근데 웬 두루마리 이슈지? 엄청난 감기 몸살이라고 했으니까 콧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나왔다. 왕벤돌. 왜 아무 대답이 없지?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 볼까? 실례합니다. 왜 이리 어둡냐? 아무도 없나? 일단 불 켜봐. 뭐야? 집 청소를 안 했나 봐.
근데 여기 뺀돌이 집 맞아? 사람 사는 집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돌아갈까? 그래, 그냥 가자. 방에서 기침 소리 들렸어. 분명 뺀돌이 목소리인데. 정말 뺀돌이잖아. 근데 왜 혼자지? 진짜 많이 아픈가 봐. 누구? 뺀돌이 목도 많이 쉬었네. 뺀돌 뭐라고? 너희들이 왜 왔냐고? 왜는 병문안 왔지? 병문 안. 그래, 평소에 그렇게 우리 괴롭히더니. 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복수하러 왔지? 맞아. 거기 너도 당해봐라. 안돼. 뺀돌아 왜 그래? 땀에다 저렇게 덜덜 떨고 있잖아. 엄청나게 큰 병 아니야? 구급차 불러야겠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무서워서. 우리가 무섭다니. 아니야 뺀돌아, 우린 너 아프다길래 걱정돼서 온 거야. 그래? 근데 아픈데 왜 혼자야? 빗돌인 할머니네 집에 갔고, 엄마 아빠는 식당 일이 너무 바쁘셔서 늦게 나오실 거야. 어릴 때 엄마가 나 아플 때마다 영양죽이랑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셨는데. 얘들아 이거 봐, 뺀돌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쓴 편지인가 봐. 어디 어디? 엄마 뺀돌이 심심해. 오늘 아파서 결석하는 바람에 장난을 못 친 게 슬퍼. 어디, 빨리 나와서 마음껏 여자애들 못 살게 굴어야지. 크크크크. 아니 난. 야 이게 뭐야! 하마터면 뺀돌이를 동정할 뻔했잖아. 그래, 얜 원래 이런 애였어. 그치만 얘들아, 뺀돌이 정말 많이 아프긴 한 것 같다. 이마가 불똥이야. 아휴, 그래 뭐, 이렇게 병문안까지 왔으니까 죽이나 끓여주지 뭐. 그래, 뺀돌이 엄마가 끓여주셨다는 그 영양죽. 빨리 주방에 가서 죽을 끓이자. 일단 쌀이랑 물을 넣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TV에서 봤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좋대. 비타민? 나 마침 비타민 있어. 도움이 돼요, 비타민 제이. 그래, 빨리 넣자. 우린 역시 요리에 소질이 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됐을 땐 당분을 섭취하는 게 좋대. 당분이면 설탕? 나 사탕 있는데. 짠! 호두맛 사탕. 좀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좋아. 호두맛 사탕이면 견과류니까 더욱 몸에 좋을 듯. 야하! 오케이. 그리고 이제 30분쯤 끓여주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영양죽. 만들어! 죽 다 됐어. 정말 날 위해 죽을 끓여주다니. 자. 이게 뭐냐? 곰팡이 죽이냐? 넌 힘드니까 그냥 누워있어. 우리가 떠먹여줄게. 자, 떠먹여. 우리 뺀돌이 아저씨랑 잘 됐네. 우리 이왕 온 거 청소 대주자. 그래, 집이 너무 지저분해. 걸레가. 제일 지저분한 걸 보니까 분명 걸레일 거야. 우리 이걸로 밥 닦자. 그것은 그대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걸레는 작아. 뭐라고? 좀 쉬라고? 걱정 마. 우린 정말 괜찮다니까. 어머, 수건이 뜨거워졌네. 아, 이걸로 갈아줘야겠다. 안 돼! 그 걸레야! 안 돼! 청소 다 했다. 역시 우린 최고라니까. 뺀돌아, 그럼 쉬어. 우리 갈게.
우리한테 엄청 고마운가 보네. 아픈데도 저렇게 열심히 손 흔들어주고 말이야. 우리 우정은 나름답다니까. 근데 얘들아, 방에 있던 지저분한 물건들 말인데 다 어디에 치웠어? 아이, 그건... 내일도 아프면 우리 또 올까? 그래, 내일은 거실도 청소하자. 야, 너희들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 맞지? 어? 밴돌아, 어떻게 이렇게 벌떡 일어난 거야? 감기 다 나았구나, 우리 덕분에.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열이... 우리 때문에 열이 내렸다고? 어머, 정말 다행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지. 얼른 들어가시오. 그만둬, 제발! 우리가 병문안을 갔다 온 뒤 밴돌이는 기운을 차렸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의 정성 덕분이겠지. 밴돌이 병간호 대성공! 그래?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진짜 병문안을 왔을 리가 있겠어? 아픈 틈을 타서 복수하던 게 분명해. 다시 나쁘지 않을 테고!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우리 학교 수영장이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외부 개방을 한다. 신난다! 빨리 수영하고 싶다! 두근두근 수영장. 그러니까 말이야. 맞아. 얘들아 안녕. 아, 태풍아 안녕. 어, 오늘은 안경 안 쓰고 왔는데. 어? 은심이 네가 안경 안 쓴 게 더 좋다고 해서 보호렌즈 꼈어. 어쩜 좋아. 태풍이는 은심이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은심인 둔해서 그 마음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뭐라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도와주지? 응? 어? 으아하! 주말에 학교 수영장 문을 연대! 허영이랑 수영장 데이트하자고 해야지! 그래, 바로 그거야! 수영장 데이트! 응심이랑 태풍이가 수영장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지게 하는 거야! 오, 좋은 생각이야! 그치, 그치! 재밌겠다. 기대된다. 오예, 신난다. 수영장 가자. 근데 아직 안 온 친구가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누구? 설마 밴도르를 부른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주 멋진 친구가 올 거야. 그래? 혹시 미소년인 거야? 뭐야? 얘들아. 어? 안녕, 얘들아. 울자! 울자, 넌 공부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저이형, 배이형, 평형, 저병을 책에서 읽었는데 실전에서도 가능한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왔어. 아, 그랬구나. 얘들아! 안녕! 어, 태풍아! 어서 와! 아, 태풍이도 왔구나. 미안, 내가 많이 늦었지. 아니, 아니야. 어허, 쟤들도 왔잖아. 어디 장난 좀 쳐볼까? 야! 수영장이다! 신난다! 어? 응심이! 응심이 안경 벗으니까 이쁘지? 근데 태풍아, 너 왜 이렇게 키가 줄었어? 혹시 그동안 운동화에 깔창 깔았던 거냐? 응심아, 태풍이 여기 있어. 아, 그래, 그래, 알지. 응심아! 응심아, 괜찮아? 괜찮아.
너 오늘도 안경 안 썼네. 역시 우리는 안경 동지. 안경이랑 공통점으로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 호감도 상승. 아무튼 오늘 재밌게 놀자. 예. 잠깐. 벌써 고백하려나 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체조를 해야지. 둘, 셋, 넷 얘들아, 대다리 춤은 좀. 야, 너무 체조를 열심히 했더니 목마르다. 응, 나도. 그럼 내가 음료수 사올게. 고마워, 태풍아.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태풍이를 도와줘야 돼.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와, 정말 착실하게 모아놨네. 아, 이거 봐, 이거. 반지야, 이젠 좀 빼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멈추면 안 돼!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 반지야, 혼자서 뭐해? 그게... 내가 물이 무서워서... 에이, 걱정 마. 내가 기초부터 알려줄게. 반지 어린이 수영단이었는데... 아차,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응심아, 우리 태풍이랑 같이... 난 잘 보이지도 않고 수영도 잘 못해서 우아하게 책이나 보고 있을래. 그럼 안 되는데. 그래도 수영 배워보는 건 어때? 태풍이 수영 잘하던데. 에이, 아니야. 태풍이가 나 때문에 놀지도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서 수영까지 잘해버리면 너무 완벽하잖아. 아이고, 작전 실패. 음심이가 수영을 안 한대. 뭐? 좋은 생각이 났다. 스노클링 마스크? 드라마에서 보면 악당들이 여자를 괴롭힐 때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구해주잖아. 우리가 음심이를 괴롭히면 태풍이가 괴롭겠지. 내 생각이 어때? 굿 아이디어. 반지와 악당들. 누구? 우리들은 악당이다. 엄청 나쁜 사람들이지. 맞아. 악당? 자기가 자기 보고 악당이라는 악당이 있나? 우리는 무서운 악당이다. 악당이다. 맞아. 이러다간 들키겠어. 태풍아 빨리 와줘. 너희들 대체 뭐야? 빨리 책 안 내고. 잡지 한정판 부록으로 나온 꽃미남 베베과야. 팔지도 않는다고. 어서 싫어. 안 줄 거야. 이것들이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만. 내놔! 빨리 내놔! 내놓으라고! 그만해! 그러다 다치겠어! 그 목소리 귀에 익은데? 너 누구야? 아니 그게... 도망쳐! 감히 내 미소년 대백과를 넘봐? 응심이랑 반지는 어디 가고 이상한 애들이 돌아다니네. 계속 찾아보자. 발 빠지는 줄 알았어. 응심이 너무 무섭다. 여기 있었네. 수영 안 하고 여기서 뭐해? 태풍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아, 자판기 앞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기껏 악당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빨리 응심이한테 가봐, 태풍아. 태풍아, 잠깐! 우리 음료수 주고 가야지. 책만 보니까 졸립다. 다시 물에 들어가 볼까? 자. 이쪽은 꽤 깊네.
얘들아,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너도 위험할 수 있어! 우선 저기 있는 구명 튜브를 던져! 네! 제가 가져올게요! 아, 살려! 뭐야, 아직 남자친구도 못 사귀어봤는데... 젠장, 반주랑 수영교실 같이 다닐걸. 미소녀 대백과 아직 반도 못 봤는데... 막! 이럴 땐 보통 망설임 없이 인공 호흡이지. 인공 호흡? 아, 저, 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 밴돌아, 걔는 음심이야! 어머, 어머. 예쁘셔서 아주 쉬웠어요. 제 생명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에이, 뭐요? 당연히 했어야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저기 괜찮으면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내 번호는 010-0815예요. 어? 뭐? 아쉽게도 태풍이 도백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음식이나 뺀돌이는 양치를 다섯 번씩이나 했다고 한다.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내 친구 냠냠이는 뭐든 잘 먹을 것 같은 이름이지만 실은 엄청난 편식쟁이다. 늘 딸기 우유만 먹는 딸기 우유 킬러! 딸기 우유 요정! 냠냠아, 너희 집에 오니까 딸기 우유가 많아서 좋다! 맛있지? 난 바나나 우유가 좋은데... 응. 진짜 많이 마셨다!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울자야, 너도 딸기 우유 마실래? 아니야, 난 아까 너희 어머니가 주신 흰 우유를 마시고 있거든. 난 흰 우유 정말 싫어. 그러지 말고 한번 마셔봐. 흰 우유에는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칼슘이 무진장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도 난 흰 우유가 싫어. 냠냠아, 넌 언제부터 딸기 우유 마시게 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언제부터였지? 혹시 요정이 찾아와서 냠냠이한테 먹게 만든 게 아닐까? 딸기 우유 요정? 그래, 맞아! 냠냠이가 이제 요정을 믿지 않게 되어서 우유 거품으로 사라졌는지도 몰라! 어떡해! 딸기 우유 요정 불쌍해! 냠냠아, 그냥 농담이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딸기 우유 잘 마셨다. 안녕, 내일 봐. 잘 가. 안녕. 아, 재밌었어. 또 딸기 우유 마시러 가야지. 우와, 맛있겠다. 냠냠아. 엄마. 미안하지만 오늘은 딸기 우유 그만! 네? 왜요? 냠냠이 너 오늘 아침에도 마시고 밥 먹으면서도 마시고 아까 숙제하면서도 마셨잖니! 그치만 또 마시고 싶은 걸 어떡해요!
이제 딸기 우유 그만 마시고 이 흰 우유 한번 마셔봐. 왜? 얌얌아. 내가 흰 우유 못 마시는 거 알면서 보기만 해도 속이 안 좋단 말이야. 제가? 내가 흰 우유 못 마시는 거 알면서 엄마 미워. 그래 맞아. 냠냠이가 이제 요정을 믿지 않게 되어서 우유 거품으로 사라졌는지도 몰라. 정말 딸기 우유 요정이 있었던 걸까? 만약 있다면 다시 돌아와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을 리 없는데. 30분 정도 잤구나. 응? 왜 이런 곳에 딸기 우유가? 아침에 흘린 건가? 안 돼! 잠깐! 누구세요? 나? 나는 딸기 우유 요정인데. 뭐? 딸기 우유 요정? 네가 정말로 있었던 거야? 헤헤, 오랜만이야 울보 냠냠이. 난 네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야? 에이, 오랜만에 새꼬마순이야. 네가 딸기 우유 요정? 뭐야, 그 표정은? 아니, 그게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네! 갑자기! 요즘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구려. 암튼 오랜만이야 냠냠. 이방도 오랜만. 아니, 저기 자꾸 오랜만이라는데 우리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였지. 기억 못하지? 전혀. 난 아마도 너의 첫사랑이었을 거구려.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렇겠지. 내가 기억을 지워버렸으니까. 뭐? 왜? 너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나같이 멋진 첫사랑을 잊어버리기는 힘들 테니까. 글쎄. 냠냠이 너도 이젠 제법 컸구나. 옛날엔 이불에 오줌도 싸고 그러더니만. 난 그런 적 없거든. 아 맞다, 면도하는 걸 깜빡했네. 아저씨였어? 완전 나가! 다시 너희 별로 돌아가! 내 방에 널 들일 순 없어! 짜잔! 날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되지!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건데. 이럴 수가. 잠시 공부하는 사이에 내 딸기 머그컵, 내 티슈, 반지가 선물해준 양말까지 깔끔했던 내 방. 뭐냐, 꼴랑 한 시간 공부하고 관두는 거냐? 내 교과서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딸기 우유 요정 너 당장 내 방에서 나가줘. 아니, 어렸을 땐 너무 좋다더니 지금은 왜 나가라는 거냐?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곧 내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단 말이야. 친구까지! 왜 남의 집에 멋대로 친구를 초대한 거야! 깜짝이야! 그 친구가 신임 요정이라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흰 우유 요정이라고 혹시 아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면 말고 만나서 친구 하면 되지. 너 하나의 이 난장판인데 한 명 더 온다고. 아, 친구가 왔네. 벌써? 뭐해, 얼른 문 열어주지 않고. 네 친구는 참 예의가 바르네. 노크도 하고. 어서와, 반가워. 어? 왜 아무도 없지? 밑에 있잖아. 밑에? 이 귀여운 아기가 흰 우유 요정? 내가 아까 말했잖아, 신입이라고. 우와, 너무 귀엽다.
딸기 우유 요정이랑은 많이 다르네. 어쨌거나 걔는 아직 애기라 네가 키워야 하는 거 잊지 마라. 정말? 어떻게? 집에 흰 우유 있지? 그걸 먹여서 키우면 돼. 뭐? 흰 우유를 달라고? 그렇게 흰 우유가 싫다고 울더니 웬일이야? 주사기에 우유를 넣어서 맘마 먹자. 아우, 잘 먹는다. 우쭈쭈. 야, 그 녀석 호강하는구나.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네. 흰 우유가 그렇게 맛있나? 그럼 나도 한번. 아. 이 맛은 정말 맛있다. 아, 지금까지 왜 이 맛을 몰랐지? 이야, 이번 신입 교육은 엄청 빨리 끝났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교육이라니? 냠냠이 네가 이제 흰 우유를 좋아하게 됐잖아. 그게 신임 요정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거든. 아직 아기인데도 이런 일을 해내다니 장차 크게 될 요정이야. 우와, 그런 거였어. 고마워 흰 우유 요정. 네가 예전엔 나도 그런 눈으로 봐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글쎄, 나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잠깐! 그러고 보니 냠냠아, 문 좀 열어봐. 밥은 먹어야지. 싫어 싫어, 더 맛없다. 안 먹을 거야. 그럼 우유라도 마시자 냠냠아. 와, 싫어. 우유 냄새 이상해. 싫어 싫어, 안 먹어. 편식이 심해서 어쩜 좋아. 더 맛없어. 누구야? 안녕, 난 너만의 귀요미 딸기 우유 요정이야. 으아, 귀엽다. 냠냠아, 이거 한번 마셔볼래? 딸기 우유야.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너무 맛있어. 그치 그치. 네가 그 요정? 어쩌다가.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도 냠냠이 네가 여태껏 날 몹시 사랑해줘서 참 고마웠어. 딸기 우유 요정. 자, 가자 흰 우유 요정. 으쌰, 으쌰. 안녕 꼬마 숙녀 냠냠이. 편식하지 말고. 잠깐. 으쌰. 우리 냠냠이가 이제 흰 우유도 마셔요. 대단한데 냠냠이. 참네, 흰 우유 하나 먹는 걸 가지고 칭찬까지. 너 이 오이 먹어봐. 아, 저리 치워. 나 오이 못 먹는단 말이야. 와이 와이, 먹으면 진짜 인정해주지. 오빠 미워. 내가 오이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네가 냠냠이구나. 안녕, 반가워 냠냠아. 난 오이 요정이라고 해. 이제 그만, 그만!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친구할까? 저리 가줘! 나 오이 싫어! 여기저기 끝에 흰 우유를 먹게 된 냠냠이지만 오이는 정말 정말 싫은가 보다.